어서오세요. 함께하는 행복 박시연의 다육식물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. 얼른. 요번에 제가 실방에서 식물을 구매를 했는데요. 금입니다. 보세요. 이 집은 앞전에 집은 왜 앞전에 있거랑 틀리죠, 그쵸? 앞전에 집에는 정말, 어우, 진짜 아니었어요, 그쵸? 우리, 그건 아니었어. 4종 해가지고요. 저도 추석 전에, 추석이란다. 설 전에 주문해가지고 식물들 지금 이제 왔는데, 그래도 이 집은, 앞전 것보다는 포장이 낫네, 이거죠. 그래서 저도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. 식물 풀어볼게요. 오오오오오오 네, 앞전 시작은 제가 또 구독자님들도 또 오시고 해야 되니까. 아우, 제가 왜 이렇게 몰개인을 많이 샀는지 모르겠습니다. 오, 내가 몰개인을 안 샀는데, 몰개인 말고 다른 걸 구매했었는데. 아우, 감사합니다. 혜진님, 반값 내셨구나. 감사합니다. 아, 이 집도 똑같네요. 아니, 이 동네는, 저는 쏨인 줄 알았더니, 어머, 세상에. 이 동네는 왜 쏨을 안 하고, 이걸 반대로 하셔야 되는데. 한금알 대장님,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이 동네는 이렇게 포장을 하나 봐요. 신문지에 싸버리면 애들이 당연히. 몰개인 검인데요. 신문지에 싸버리면 당연히 이렇게 손톱이고 다 나가지. 차라리 그냥 휴지로 이렇게 감싸고 그걸 하라니까. 이 동네는 참, 저는, 야, 이 동네 사람들은 왜 이러니? 이 동네 사람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. 금시장 사장님들 왜 이러실까요? 아, 그나 쏨 좀 쓰시지. 아니, 우리 국민이들도 제가 신문지에다가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지만은,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드리는데. 이거는 아닙니다. 금시장 사장님들. 이건 아닙니다. 이봐. 저는 이게 상어를 제가 했는 거는요, 안에 여기다가 저희들처럼 저걸 해주는 줄 알았어요. 뭐냐? 뭐겠어요. 당연히 솜을 넣어주고 이렇게 감는 줄 알았지.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네. 지금 우리 캉캉 다육 사장님도 지금 포장을 하고 있지만, 캉캉 우리 사장님 다육도 솜으로 싸고 하거든요. 이건 아니잖아, 사장님들. 금 농장 하시는 사장님들, 아무리 식물도 싸게 판매를 해도 이건 아니야. 어우, 진짜 이거 뭐 또 뚜껑 확 열리려고 그러네. 이게 뭐냐고, 이게 포장이, 이게 뭐냐고, 포장이 이게 뭐냐고. 쏨 좀 쓰시라고. 쏨 전화번호 모르면 제가 쏨 전화번호 드릴게요. 세상에, 캉캉 와서 봐봐. 세상에, 요번에도 이렇게 와서 보냈다. 이게 뭐냐고. 솜도 바짝 잘랐어? 솜도 당연히 다녔다. 세상에. 아니, 신문지에다가 왜 싸? 손톱이 작살 나는데. 참, 내 진짜 한장 하겠어. 금시장 사장님들, 제발 좀 반성 좀 하세요. 이건 아닙니다. 우리 국민들도 이렇게 포장 안 해드려요. 국민들
사람들도 저도 포장을 하면 얘가 국민이라고 시작했을 때요.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. 밑에 부분을 요렇게 같은 그거라도요. 잘 보세요. 얘 달걀 나무꾼님 어서 오세요. 요렇게 요 밑에 부분을 요렇게 포장을 하고 났어요. 요렇게 하고 나서 저희가 위에를 덮지 이렇게 신문지에다 똘똘 말지 않습니다. 창들은 생명이 이게 창이 손톱이잖아요. 그쵸? 창이 손톱인데 여리고 여린 이 식물에다가 이렇게 휴지도 아니고 차라리 휴지로 포장을 하세요. 휴지로. 섭자질 하시든지 휴지 그냥 솜을 한 바퀴 쌩 감고 나서 그냥 하셔도 이렇게까지는 안 나가잖아요. 얘들이 뭔 죄야.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. 이건 아닙니다. 금다육 사장님들 이거는 좀 반성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포장 부분에 대해서는 착하게 판매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. 아무리 저희들도 번식을 하려고 구매를 했지만 저는 여기 사장님 네는 조금 털릴 줄 알고 기대를 하고 거기까지 상호까지 제가 해드렸는데 이거는 진짜 뚜껑이 완전히 팍 열려버리네. 그러니까는 혜진님 그쵸. 아니 쏨 없이 이게 국민이 묵은둥이 저희 집처럼 국민이 묵은둥이면 이게 요렇게 해서 포장해서 보내도 국민이들은 그게 아니니까 손톱 망가지도 상관은 없는 건 아니죠. 그래도 받아보시면 기분 나쁘실 건데 차라리 휴지로 그냥 싸버리지 이걸 왜 이러시냐고. 안 그래요? 와. 이야, 진짜 아니다. 진짜 아니야. 좀 전화번호 모르시면 저한테 이야기를 하세요. 좀 전화번호 드릴게요. 재생은 5만 5천 원이고요. 그리고 큰 캐시미어 좋은 거는 6만 6천 원입니다. 택배비까지 합해가지고. 이야, 진짜 너무한다. 이래든 간에. 야, 저도 이렇게 뚜껑 열리는데, 우리 지금, 국민이다, 진짜. 국민이도 아니고. 야, 보이시죠? 창들은 될 수 있으면요. 이게, 요 부분을 포장을 못 하시면, 차라리 여기 이 밑에 요 부분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. 자, 이 부분을 꽃 접듯이, 이렇게 해서 해버리면은 더 수월하시잖아.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해서 테이프 한번 해가지고 딱 감으셔가지고요. 이렇게 해서 그냥 위에 그냥 솜만 딱 바로 그냥 올려버리면, 솜만 올려버리시면 되잖아. 그렇게 해서 탁탁탁탁 꽂아버리면 손톱 안 나가고 일도 더 수월하고 이렇게 신문지를 똘똘똘 말지 마시고요.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. 이 상태에 있어요. 자 보세요. 이 상태에 있어요. 저희 집 솜을 저희들은요, 보시면, 얘는 캐시미어 6개에 택배비까지 합해갖고 6만 6천 원짜리고요. 이걸 먼저, 우리 칸강사님도 그렇지만, 저도 좋은 솜을 먼저 이렇게 하고 났어요. 재생 있죠, 재생. 얘는 뭐 한 봉지에 택배비까지 합해서 5만 5천 원이네요.
요렇게 해서 그냥, 요렇게 해서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탁탁탁탁 꽂으시면은 식물들 신문지보다 낫습니다. 받아보는 사람도 그렇고. 이거 포장은 아닙니다. 사장님들. 금 하시는 분들, 이거는 진짜 아닙니다. 좀 반성 좀 하세요. 이 손톱 다 망가져가지고. 반성들 좀 하셔야 돼. 이거는 진짜 아니야. 어떻게. 진짜 아닙니다.